예, 이번 시간에는 투자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표시 좀 해주십시오. 예. 투자 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 지배 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는 장기적인 투자 수익 이쪽 부분입니다. 예, 뒤쪽은 전산에게 이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 개념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성 예금. 자, 이거 주의하십시오. 예. 이 개념을 언제 사용하냐면 금융상품 중에서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시험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나오는데요.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만기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면 이 계정을 그대로 쓰는 거지만 만약에 1년 이후이면 이 장기성 예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라 하면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다음 연도 말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말까지. 자,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따로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 증권을 말합니다. 예, 채무 증권은 사채, 국채, 공채를 말합니다. 사채를 샀는데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그러면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면 뭘로 처리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면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의 만기가 1년 이내이면 투자 자산이 아니라 당좌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계정과목 예금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라든가 사채가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 아닌 당좌 자산 걸 써야 됩니다. 즉,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계정 과목이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각각 두 개씩.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면 만기가 1년 이후인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로 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이 만기라는 게 1년 이내가 될 수도 있겠죠? 1년 이내가 되는 만기 보유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거, 예. 우리는 지금 투자 자산 쪽걸 학습하는 거고요. 처음 공부하는 전산에게 2급에서는 투자 자산의 만기 보유 증권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이 두개 뜨는데, 투자 자산 건두 번째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아닌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이게 지금 투자 자산에 있으니까 장기간 보유로 하는 겁니다. 장기간이 만약에 1년 이내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외워놓으십시오. 투자 자산. 1년 이내가 되는 매도 가능 증권은 전산에게 2급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것도 두 개가 뜹니다. 두개뜰때 투자 자산권 두 번째 거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과 차이점이 취득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처리합니다. 즉 취득 원가에 가산해요. 즉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증권으로 수수료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장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은 대여를 했는데 회수 기간이 1년 이후일 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유형자산하고 최대의 차이, 형체가 없다. 앞에 내용은 좀 읽어보면,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걸 이제 영업활동이라고 그럽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체크.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들은 전부 다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음.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다음입니다. 무형자산의 그 감가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 부분 체크.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별표.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유형자산과 차이니까 꼭 암기를 해 두시거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과 차이에요, 이 부분이. 유형자산은 이런 내용이 없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두 개의 자산만 감가상각합니다. 여러분 감가상각할 때 나머지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무형자산은 전부 다 감가상각하는데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전부 안 하고 토지하고 뭘 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거 빼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산업재산권. 이거 여러 계정이 통합된 건데요. 산업재산권이라 하면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권리입니다. 권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식별은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속하는 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뭐 상호권, 상품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 특허권이 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비는 이제 P자가 들어가는데 자산 처리하라는 그런 계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무형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개발비.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면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되죠. 뭐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시험을 한번 해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제품 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할지 안 할지.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시장 상황 파악. 파악을 하고 나서, 출시하겠다라고 그러면 출시를 결정하고, 출시를 결정하면 출시할 그 제품으로 이제 견본을 만들고요. 출시 견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국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돈이 시장 조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시험하고 최종 출시될 때까지 돈은 계속 발생됩니다. 돈이 계속 발생될 때 신제품 출시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그 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고요.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견본 만들고 그래서 판매용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이 부분은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개발비로 처리하는 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발비로 처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팔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연구 결과가 집적돼 있다. 집적되어 있다는 말은 회사의 그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걸, 기업회계 기준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미래의 경제적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올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자산의 이름이 개발비입니다.
이게 B자가 들어가지만 비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나머지 기타예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구입하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추가로 주는 웃돈, 즉 권리금. 그 다음에 건물을 빌리면서 주는 권리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세 개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보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 보증금은 임차를 할때낸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는 거죠. 반대가 임대 보증금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채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과 수표는요. 정상적인 어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부도가 됐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부도가 되었을 때 일반 어음하고 정상적인 어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계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어음하고 수표 부도됐을 때 쓰라고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실제는 부도음, 부도수표인데요. 이걸로 잡았다가 실무에서는 잡았다가 해수 불가능하다 그러면 뒤손 처리하는 거고요. 시험 보실 때는 여기 써진 대로 부도라는 말만 나오고 뒤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뭐 기타 나머지 전세권, 뭐 장기가 들어간 것들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전세권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단어는 뭐 유형 자산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조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비동 자산에서는 임차 보증금을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형 자산에서는 개발비를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산에서는 장기성 예금을 언제 써야 되는지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뜻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